우리 희희 씨는 스트레스 받거나 좀 힘들 때는 뭘로 좀 주로? 좀 걷는 것 같아요. 네. 햇빛도 좀 받고 걷고. 너무 좋죠. 그럼 이제 안 가리고 이렇게 되게 보여주고 다니세요? 아니죠. 안경 모자 쓰고 안경 끼우면 잘 못 알아봐요. 안경을 벗으면 알아볼 것 같아요. 희희 씨는 이렇게만 해도 김희애 이렇게. 네. 저는 목소리를 알아봐요. 그래요. 한 번은 이제 제가 제주도 가는데 제 가운데에 앉아 있었어요. 그래서 이제 모자 쓰고 안경 끼고 이제 뭐 이렇게 보고 끄적거리고 이제 있다가 이제 음료 서비스 지나가셔가지고 보리차 주세요. 그 사람이 다 옆에 있는 분이 이렇게 이러더니 끝날 때 내릴 때 아 뭐 귀찮게 해드릴 때 아까 목소리 듣고. 어떨 때 어떻게 푸세요? 저는 진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. 그래요? 네네, 진짜 많이 물어보세요. 죄송합니다. 아니에요. 정말, 그럴 것 같아요. 정말. 왜냐면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. 예, 전문가께서 어떻게 푸시는지. 요즘은 이제 제가 그냥 편하게 말을 하는데 옛날에는, 이게 재수 없다고 느낄 수 있는데 이랬는데 요즘 그냥 편하게 말을 하는데요. 저는 진짜 글을 써요. 왜 재수 없어요? 어떤 글을 쓰세요? 그냥 뭐 예를 들어 인간은 왜? 어떨 때는 막 질투, 뭐 인간의 혐오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목격되거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. 그럴 때 이제 집에 와서 인간은 왜? 글을 써요. 그래서 저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입니다. 네.